100세 시대 건강관리 탁구 입문. 안녕하세요. 중구민 온라인 탁구 강사 박난주 송연아입니다. 강의에 앞서 먼저 탁구의 장점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탁구는 실내 스포츠로서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365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탁구는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고 전신 운동이라 유산소, 근력 운동이 모두 가능한 평생 학습으로 가장 좋은 스포츠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장점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탁구, 100세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평생 취미이자 스포츠로서 최적화된 운동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와 함께 탁구를 배울 준비 되셨나요? 자, 준비 운동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탁구를 배우기에 앞서 부상 방지를 위한 간단한 준비 운동을 실시하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운동, 손목 발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릎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앉았다 일어서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 돌리기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옆으로 늘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 어깨 늘리기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목 발목 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러분, 몸이 좀 풀리셨나요?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구 수업에 앞서 탁구 라켓의 종류와 그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구 라켓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시는 것처럼 둥근형의 세이크핸드와 각형의 팬홀더가 있습니다. 세이크핸드의 경우에는 양면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널들 같은 경우에는 단면을 사용하지만 호핸드가 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립 잡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크핸드의 경우에는 간편하게 설명드리자면 악수하듯이 잡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을 펴셨을 때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V자로 만드셔서 그립 부분에 V자로 잡아주시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가볍게 그립면을 감싸지어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이 라켓면 위로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펜홀더는 펜 잡듯이 잡는다고 하여 펜홀더라고 합니다.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라켓 그립면 동그랗게 말아서 잡아주시고 뒤 세 손가락은 벌어지지 않게 둥글게 모아서 잡아줍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앞면은 손가락이 붙지 않게 뒷면은 손가락이 벌어지지 않게 주의하셔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켓을 본인 기호에 맞게 선택하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에 맞게 라켓은 잘 선택하셨나요? 탁구공과 친해지기 감각 훈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이 보이시나요? 탁구공은 현존하는 스포츠 중에서 가장 작은 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게도 가장 가벼운 2.7g, 지름도 40mm. 예전에는 셀룰로이드 재질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플라스틱 재질로 변경되었고 백색을 사용합니다. 오렌지색을 사용한 적도 있지만 현재 모든 공인구는 백색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백색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각 훈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켓 잡는 법에 유의하시어 가볍게 라켓을 잡아주세요. 라켓면이 흔들리지 않게 앞면을 하늘로 향하게 가볍게 공을 탁구 라켓면에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스냅은 살짝만 이용하셔서 튀겨주시면 됩니다. 라켓이 공을 따라가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서 공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주셔서 공을 일정한 속도로 유지하셔서 튀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10번 튀겨보도록 할까요? 잘 되시나요? 잘 안 되신다고요? 라켓과 공만 있으면 어디서든 연습이 가능하니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공 튀기가 잘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잘 되신다면 앞면과 뒷면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집중력이 필요하죠?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하시는데요. 이제는 탁구와 좀 더 친해지신 것 같네요. 본격적인 기술 훈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초가 되는 스트로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워볼 기술은 스트로크 중 포핸드 스트로크입니다. 포핸드 스트로크 자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른손잡이라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왼손잡이의 경우에는 저와 반대 자세를 취하시어 자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리는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 오른발은 왼발보다 조금 뒤쪽에 위치하게 섭니다. 무릎은 살짝 구부려 줍니다. 라켓을 잡지 않는 손을 프리핸드라고 합니다. 양팔 모두 니은자를 만들어 주시고 팔과 몸 사이에는 계란 하나,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팔로우 스윙을 할 때 팔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리와 허리를 이용하여 움직여 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라켓면의 90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90도가 유지되지 않으신다면 공이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공을 치실 때 아웃될 확률이 높습니다. 팔로우 스윙 시 팔을 뒤로 보내면 되는데 팔만 뒤로 보내게 된다면 공이 보이지 않아 공을 맞추시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팔로우 스윙에서 피니시 스윙까지 연속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포핸드 스트로크 스윙을 해보시겠습니다. 충분한 스윙 연습을 하시면 공을 치셨을 때 정확한 자세와 바른 자세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 본인의 스윙이 잘 되시는지 모르겠다면 거울을 이용하시어 거울 앞에서 스윙을 하시면 연습의 효과는 배가 됩니다. 포핸드 스트로크 스윙을 10번 실시해주세요. 스윙이 너무 예쁘시네요. 좋은 스승의 좋은 제자들이죠? 멋지게 탁구를 치러 가보실까요? 네, 박쌤하고 스윙 연습을 잘 하셨나요? 스윙 연습을 하셨을 때 자세를 생각하시면서 라켓 잡는 방법부터 스윙 연습까지의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공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치실 때 배를 내미신다거나 엉덩이를 빼시면 안 됩니다. 라켓면도 하늘을 향하거나 바닥으로 숙여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라켓면이 하늘을 향하면 공이 하늘 위로 날아가겠죠? 라켓면이 바닥으로 향하면 공이 미끄러져서 네트를 넘지 못합니다. 항상 라켓 각도는 90도를 유지해서 라켓에 공이 정확하게 맞을 수 있도록 집중해서 공을 치도록 합니다. 중심 이동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 주시면서 하나의 팔로우 스윙, 둘의 피니시 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이 테이블에 떠올랐을 때 공을 치시면 됩니다. 자, 공 한번 쳐볼까요? 끝까지 팔로우 스윙을 앞쪽까지 해줍니다. 어떠세요?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스트로크 기술 즉 백핸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드와 세이크 핸드는 백핸드가 다릅니다. 세이크 핸드는 양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뒷면으로 백핸드를 칩니다. 패널드의 경우에는 단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포핸드와 같은 방향인 앞면으로 백핸드를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세를 먼저 배우고 공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포핸드와 같이 어깨 넓이만큼 조금 넓게 벌려주시고 무릎을 낮춰줍니다. 공치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위해 라켓은 배꼽까지 당겨주십니다. 당겨준 팔을 앞으로 쭉 뻗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도 각도는 90도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패널드도 세이크랑 마찬가지로 각도는 90도로 유지하시고 팔로우 스윙도 배꼽까지 당겨서
공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뒷면을 사용하지 않고 앞면을 사용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이 눌러져 있으면 각도가 90도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살짝 올려서 각도를 만들어줍니다. 스윙 궤도는 같습니다. 팔로우 스윙을 배꼽에서 피니쉬 스윙을 밀어줍니다. 저와 함께 자세를 잡으시고 스윙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윙 연습을 마무리하고 저희와 본격적으로 공을 쳐보러 가실까요? 네, 스윙 연습이 마무리되었으니 공을 쳐볼까요? 공을 칠 때는 공이 나의 테이블에 떠올랐을 때 공을 맞추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따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럼 공치기를 해볼까요? 잘하셨어요. 잘 되지 않으신다면 거울을 보시면서 스윙 연습을 좀 더 해주시고 공치기를 해주신다면 공치기가 잘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기술을 숙달 될 때까지 연습을 해주신다면 탁구의 기본을 익히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수업을 마치지만 각자 마무리 체조를 해주시고 마무리해주시면 좋습니다. 저희와 함께한 탁구 수업 어떠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유익한 시간이기를 바라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탁구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